자기의 주관도 없어지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너무 이런 거에 조금 의지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 땅군! 우리는 돈을 받고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는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손님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이랑 C라는 곳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자분들은 모시는 어르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른 기운으로 상담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세 군데의 기운이 부딪히면서 한 군데만 공수가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세 군데의 공수가 다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보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보시면은 좀 혼란스러워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붙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곳에 가면 시험에 안 붙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데를 또 찾아가요. 그러면 엄청 머리가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제 세네 군데가 아니라 막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그렇게 막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봤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주관도 없어지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너무 이런 거에 조금 의지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다른 질문을 따로따로 물어보는 거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보는 거. 매일매일 계속 물어보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듣고 싶은 말이 이미 마음속에 있는데 이제 이 말을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똑같이 물어보는 게 아닐까. 아니면 이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나오는 대답은 정반대의 대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계속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좀 강요하는 느낌도 저는 들긴 하거든요. 손님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계속 똑같이 말씀하셔도 그냥 대답은 동일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정리하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죠. 저희가 하는 일은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의 말씀을 전달을 하면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엉뚱한 판단을 내리지 않게끔.